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인데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세계화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화는 우리가 다 익숙하게 아는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 얼핏 생각하기에는 정보통신 기술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쭉 발전해 오니까 세계화도 항상 확장해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화가 확장된 때도 있고 후퇴한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들이 다 맞물려가면서 이런 효과를 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지금 우리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과거 한 5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들을 다섯 가지를 꼽아서 그것을 통해서 세계화의 추세가 어떻게 변했나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현재 위치한 곳에서 바라볼 때 세계화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세계화라는 것은 상이한 지역 간, 상이한 경제권 간의 상호작용이 범위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강도가 세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구가 물리적으로는 크기가 동일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활동하는 영역으로서는 세계가 작아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몇 가지 시기 구분으로서 이제 논의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시대입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가 큰 세계화의 물결인데요. 생각해보면 90년대 초반이라는 게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 국가가 체제 전환해서 자본주의 국가가 될 때죠. 다시 말하면 이념의 장벽이 있다가 무너지니까 소통이 쉬워진 그런 때죠. 또 하나는 당신의 신자유주의가 퍼져나갈 때이기 때문에 국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될 때예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장벽도 무너질 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인터넷의 도입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발전하니까 기술의 장벽이라는 것도 무너져서 정보를 얻는 속도나 비용이 혁명적으로 바뀐 때죠.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의 세계화를 만들었는데요. 특징적으로 보자면 이 시기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죠. 팍스는 피스, 평화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하면은 미국식의 평화인데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미국의 영향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이어서 미국이 만든 질서가 세계의 질서로 통용되는 때, 다시 말하면 다른 목소리가 등장해서 겨룰 수 없는 정도로 통일된 시대라는 의미로 팍스라고 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화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인데 학자들은 지금의 세계화를 2차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그 전에 언제 1차 세계화가 있었다는 거겠죠. 언젠가 하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서구의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공업화를 한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화에 들어있지 않은 국가들을 편입해서 식민지로 삼던 때죠.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열강은 자의적으로, 그 다음에 열강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식민지가 된 국가들은 강제적으로 세계화 체제에 들어온 때죠. 그래서 어쨌거나 세계가 단일한 경제권으로 묶인 때가 되는 거죠. 이 두 시기 사이의 기간은 대개 20세기 전반기에 해당하는데 세계화의 큰 후퇴기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들어있고요. 또 그 사이에 대공황이 끼어있죠. 그러니까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1차 세계화라는 것이 결국은 경쟁적 공업화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보다 1세기 먼저 일어난 산업혁명이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 시기는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불리겠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역시 컬럼버스로 대표되는 대항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지구는 구세계와 신세계,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남북 아메리카는 또 따로 움직이던 이 세계가 단일한 경제권으로 통합이 된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구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된 때는 바로 이 대항해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대항해 초기 주자들을 누르고 신흥 강자들이 등장하죠. 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인데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중상주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고 이것이 산업혁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거는 대항해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500년 동안의 중요한 역사적 장면 5개를 통해서 세계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무엇이었고 그때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세계화의 결정적 장면으로 우선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함으로써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죠. 과연 이 당시 사람들은 왜 장거리 항해를 했을까요? 이 유럽인들이 도착한 이곳에서 이 현장을 그린 그림을 보면 그 목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원주민들이 들고 있는 귀금속이에요. 이걸로 상징되는 경제적 부를 얻기 위해서 유럽의 탐험가들이 먼 거리를 온 거죠. 또 하나는 저 뒤쪽에 있는 십자가인데요. 유럽인들이 배에서 내려서 상륙을 시키는 그런 거예요. 유럽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메리카 원주민은 미개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문명 개화를 시키겠다 하는 나름의 사명감을 가진 거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특히 그 뒤에 온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원주민이 가졌던 귀금속을 노리게 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결국은 찾아 나서는 것이 저 귀금속의 원천이 어디였을까 이거예요. 그 노력이 가장 성공한 사례가 뭐냐면 지금의 볼리비아에 위치한 포토시라는 광산인데요. 엄청난 규모의 은광산이에요. 당시 그림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안이 투영되는 형태로 묘하게 그렸죠. 여기 보면 원주민들이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죠. 이 은광산 안에 들어가서 벌거벗은 채로 노역을 하고 그래서 채굴된 은광석은 밖으로 나와서 외부로 반출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 아메리카 인디오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하면 이 은광산은 해발 4,000m 높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해안가 저지대에 살던 사람들인데 스페인 정복자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와서 노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역은 고되고 기후는 맞지 않고 먹을 건 부족하고 하면서 곧 지나면 많은 희생자가 생겨요. 사망률이 높아지니까 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그 다음에 찾은 해결책은 뭐냐면 부족한 노동력을 아프리카에서 사오는 흑인 노예로 대체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은광 개발의 목적의 부산물로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사이에 노예 무역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채굴된 은은 어디로 갔느냐 이 그림이 보여주는데요. 잘 보시면요. 저 아메리카라고 그려있는 곳에서 은이 출발하죠. 스페인 정복자들이 먼저 은을 스페인으로 가져가는데 당시 스페인은 기술력은 별로 없으면서 이것저것 관여는 많이 하는 나라예요. 종교개혁 시대니까 국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왕위 계승전쟁이라고 또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사치품을 수입하느라고 무역 적자가 나요. 그 과정에서 서유럽 전체로 은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아직도 서유럽이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역 경쟁력이 낮을 때예요. 그래서 서유럽에서도 은이 여러 곳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바로 이 아시아예요. 남아시아 하면 인도가 대표고 동아시아 하면 중국이 대표인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이 무역 흑자가 좀 더 컸다고 해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는 은을 매개로 해서 은이라는 화폐죠. 매개로 해서 단일한 경제권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순환 펌프가 있는 듯이 뭐 이런 방식이 되죠. 이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나면 세계의 한 지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 재밌는 사례가 바로 동아시아에서 발생을 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명분이 뭐냐면 명을 칠 테니까 길을 내다오 하는 거예요. 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참전을 해야겠고 그러면 군자금이 필요하니까 은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아까 있던 순환 펌프의 압력을 더 키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출을 독려해서 물건이 많이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은이 많이 유입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리카에서 은을 채굴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은의 수요가 늘어났네 하고 느끼게 되겠죠. 채굴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노동력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더 많이 사오게 되죠. 그래서 노예 무역이 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구의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서로가 한 행위는 상대방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게 대항해 시대가 낳은 경제적 세계화의 무시무시한 힘인 거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초창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도했던 대항해 시대는 그 이후에 더 힘이 센 강자에 의해서 대체가 되죠. 그중에 가장 놀라운 게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주인공들의 모습이 이 그림 속에 있는데요. 렘브란트한테 의뢰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요 전까지는 대부분의 초상화라는 것은 왕 아니면은 고관 대작들이 그리는 거죠. 그런데 요 시기에 와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상인 간부들이 자기들의 집단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의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돼요. 다시 말하면 네덜란드는 거의 사상 최초로 상인들이 주도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한 국가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국가에서는 이 상인들이 주도해서 부르주아 세력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좋은 경제적 제도를 만들게 돼요. 그 중에 일부는 놀랍게도 현대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되는 제도들도 있어요. 이런 제도적 혁신을 바탕으로 해서 네덜란드는 한 2세기 동안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떤 혁신이 있느냐? 첫 번째는 주식회사의 발명이에요. 네덜란드가 가장 눈부신 활약을 한 것이 아시아까지 오는 장거리 항로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고 그 회사가 연합 동인도 회사인데요. 이게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져요. 투자자가 다수가 모여서 많은 돈을 가지고서 기업 활동을 운영할 수 있고 그것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거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연합동인도에서는 크게 성공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주식회사 형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주식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식을 자기가 처분하려면 예전에는 발행한 기업에 가서 팔거나 해야 되는데 번거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들끼리 우리끼리 그냥 교환하고 거래하면 안 될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제도적 혁신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증권거래소예요. 이렇게 되니까 현대 경제의 주축이 되는 기업 조직인 주식회사, 금융 조직의 핵심인 증권거래소가 이때 다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혁신적 성과의 기초에서 네덜란드는 크게 성공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최초의 금융공황이라고 할 수 있는 튤립 거품 같은 사태도 일어나는 거죠. 국가의 돈은 많고 그러니까 명품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당시에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튤립에 포커스를 맞춰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여기 설명해드리는 이 꽃이 역사상 가장 값이 비쌌던 꽃이에요. 알뿌리 하나에 대략 봐서 집 한 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나서는 결국은 이 거품은 터지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은 엄청난 거품이고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우매함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근에 금융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 해석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당시에 튤립을 거래하는 방법은 실물을 놓고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튤립은 밭에서 자라는데 그것이 다 자라면 어느 시점에 얼마에 거래하겠다고 증서로 일종의 주식같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그 시점에 이것을 거래할 거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까지 거래를 해요. 그건 뭐냐면 미래에 거래를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계약을 하는 거, 이것을 지금으로 본다면 선물이라는 파생금융상품인 것이고 실제로 그 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지불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건 옵션이라는 상품이죠. 그래서 단지 증권거래소를 만든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선물이나 옵션이라고 하는 가장 발달된 금융상품을 만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질적으로 바뀌고 있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튤립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탐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과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시행착오 정도로 보는 게 좀 균형 잡힌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결정적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역시 산업혁명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뒤에 커다란 배가 앞에 이제 검은색 배에 의해서 끌려오는 모습이에요. 뒤에 있는 배가 테머레어라는 배인데요. 넬슨 제독의 함대에도 속해 있었던 배예요. 다시 말하면 영국의 범선 시대, 상업의 시대를 상징하는 영광의 배인 거죠. 근데 이 배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체될 운명이어서 예인되어서 끌려오는데, 예인하는 배는 작고 시커멓고 좀 못생긴, 그러나 힘은 엄청나게 센 증기선인 거죠. 화석 연료를 처음으로 이용한, 석탄을 이용한 새로운 동력의 시대가 열린 것이고, 이것이 그 전에 있었던 중상주의 시대와는 결별을 얘기해 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에 제일 먼저 성공한 영국은 그야말로 세계의 공장이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왠지 그걸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던지, 19세기 중반이 되면 역시 자랑의 장을 스스로 만들어요. 이게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인 거죠. 런던 한복판에다가 저런 건물을 지어서 전시회를 했는데, 건물 자체가 산업화의 상징이죠. 철골 구조로 만들고 평면 유리판을 붙여서 과거에는 없었던 형태의 그런 건물이 되는 거죠. 자, 이 건물의 운영 방식은 지금하고 비슷해요. 영국관, 프랑스관 쭉 있는데, 다른 나라가 전시한 것과는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영국관에는 산업혁명의 성과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본 외국에서의 방문자들은 이제는 공업화를 하지 않고서는 열강에 남아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경쟁적으로 공업화의 대열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이 결정적인 장면 3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공업화에 성공한 국가는 강국이 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쇠퇴를 맞는 이런 시대가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제적 세계화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 그림은 뭐냐면 청나라의 해군 제독이에요. 정여창이라는 사람인데, 지금의 서해안을 관장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해군 제독이에요. 청일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일본과 해전을 하게 되는데, 예상외로 참패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남은 배를 다 넘기고 항복을 한 다음에 자기 집무실로 돌아와서 그날의 하루를 되돌아보는 모습이에요. 저 뒤를 보니까 중국 배가 불에 타고 있고, 자기의 낮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거죠. 손에 무슨 잔을 들고 있죠. 결국 이 사람은 독을 타서 마시고 자결을 해요. 결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이 산업화에 성공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에서는 후발국 중에 가장 눈에 띈 게 독일이죠. 독일은 뒤늦게 공업화에 성공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영향가 있는 이권은 영국, 프랑스 이런 데가 다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도 그려요. 아프리카인을 유럽이, 영국이 어떻게 장악을 해서 이득을 취하느냐 하는 건데, 보시면 상인과 군인과 성직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쥐어짜서 이득을 얻어가는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신랄한 제국주의 비판인데요. 그럼 독일은 달랐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자기의 힘에 걸맞는 이권을 더 달라 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충돌이 1차 대전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독일은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패배를 하죠. 그리고 패전국 독일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등이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독일 경제는 파탄에 이르러요. 그래서 역사상 보기 드문 정도의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1922년, 23년 사이에 나와요. 1년간에 경제가 망가져서 사람들이 돈을 믿지 않으니까 인플레가 되는데, 그 비율이 엄청나서 1년에 1조 배가 올라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 되죠. 그때의 돈을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돈을 만들 때는 위조 방지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런데 당시는 그렇게 공 들여 만들어봤자 조금만 지나면 못 쓰게 될 테니까 그렇게 만들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천마르크라고 찍힌 돈 위에
빨간 잉크로 10억 마르크라고 찍어서 통용시키고요. 좀 더 지나면 1조 마르크 또 이런 조악한 형태로 나와요. 이런 한심한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낙담하면서 그걸 기회로 삼은 나치즘이 등장을 하고 이것이 2차 대전 홀로코스트로 연결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런 돈은 뭐 쓸데가 없으니까 여기 보이듯이 불쏘시개로 쓰이거나 애들 장난감, 집지키하는 장난감 같은 형태로만 쓰이게 되죠. 그리고 대공황이 겹쳐지면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당시에는 국제적 공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강들은 자기가 보유한 식민지를 묶어서 일종의 단일 블록으로 형성한 다음에 다른 블록을 공격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해요. 그 모습이 독일 같으면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가 다 그런 거죠. 그리고 해결책은 결국은 힘의 과시와 충돌이어서 2차 대전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차 대전, 대공황, 2차 대전은 서로 연결이 이어져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고 그 전체 자체가 모든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극단적으로 취하면 궁극적으로 얼마나 큰 재앙으로 귀결되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죠. 인류에게 엄청나게 값비싼 교훈을 안겨준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성도 많이 하고 새로운 질서를 여는데 그래서 식민지 체제는 다 무너지고 새로운 상황이 되는데 또 다른 장벽이 하나 등장하는 게 바로 이념의 장벽이죠.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하는 냉전 체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진영 내에서는 경제가 자유롭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계화가 진영 내에서는 이루어지는 모습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이 그러한 방식의 이념적 장벽 자체도 무너지면서 처음 말씀드린 2차 세계화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그야말로 이념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된 미국과 영국에서 나타난 신자유주의적인 물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1인화가 되고 인터넷이 그것들을 연결하는 세상이 되어서 통신혁명이 일어난 것,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야말로 무한 신자유주의적 세계, 장벽이 없고 세계가 평평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서 강국의 한 축이었던,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련을 대신해서 이제는 중국이 G2의 일원으로 등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근래 한 10년 동안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를 뒤흔드는, 발목을 잡고 변화를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 중에 하나가 9.11 테러 사태예요. 이거는 세계화론자의 해석에 따르면 미국이 주도해서 강압적으로 세계화를 관철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세력이 극단적인 형태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별것 아닌 사태가 주변으로 계속 파급되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국가 권력 기제 자체가 없어진 것. 세계가 평평해지니까 뭐 하나 작은 게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으로 다 같이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만능주의로만 놔두는 것보다는 국가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 것. 다시 말하면 세계화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좀 더 나은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유럽에서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함으로써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두 국가가 이제는 가장 먼저 탈세계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 장면 다섯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창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국가 막론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각국은 느끼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은 국가 우선주의 정책을 취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것하고 맞물리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을 노리고 다른 나라로 산업기반이 많이 나갔는데 이것도 자국으로 다 들여올 수 있게 되었다.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상황이 겹쳐지면서 이제 자국 우선주의 체제로 가려는 움직임이 훨씬 강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꼭 좋은 현상이냐라는 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강제적 세계화가 되면 식민지화된 나라들은 굉장히 불행한 역사를 갖게 되지만 세계화를 자발적으로 이끌고 세계화가 주는 이득을 얻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교역과 교류가 활성화돼서 외부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값싼 물건을 또는 질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문화권, 다른 경제권에 대한 포용의 폭도 넓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로 가면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같기는 하지만 그거로 인해 놓치는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맞으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다섯 번째 장면 속에 서 있으면서 꼭 던져보고 답을 구해야 될 질문은 바로 뭐냐면 세계화의 추세와 반세계화의 추세라는 게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른 이런 이분법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도 또는 성격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세계화의 수준과 특성이냐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을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고 지금 또 시험 기간이고 해서 많은 여러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좋은 참석을 해주셔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